안녕하세요. 앱톡TV의 컬럼 줌씨의 들여다보기를 맡고 있는 줌씨입니다. 이번 컬럼의 대상이 된 앱은 마이 걸스데이인데요. 생리주기와 배란일 같은 것을 체크하고 관리해주는 앱입니다. 사실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민망한데요. 이런 건 이제까지 여자들만의 비밀처럼 인식되어 왔었잖아요. 그래서인지 전이앱 제목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다고 느꼈습니다.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걸 남자들이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목이니까요. 참고로 이 앱은 나인툴스라는 앱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마이 걸스데이만 별도로 앱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간단하게 앱을 살펴보면 우선 한 화면에 두 달치의 캘린더를 보여주고 터치로 드래그를 하면 전달이나 다음 달의 캘린더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팅도 간단한데요. 우선 생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. 되도록 몇 달치를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날짜 계산이 가능하겠죠? 이렇게 대략 입력을 하면 캘린더에 생리 기간과 가임 기간, 배란일 등이 표시됩니다. 이상 줌씨였습니다.